리딩 파워 유형편 유닛 17 4번 어법 문제 들어갈게. 자, 이글 같은 경우 우리 연결사 문제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However, on the other hand, 그 다음에 therefore. 물론 중간에 이렇게 대명사 뭐 they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순서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그래 뭐 빈칸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순서와 연결사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자, 일단 들어가자. 내용은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설문조사에 관한 얘기야. 자, 처음에 먼저 배경을 설정한다. 설문조사는 다소 유사합니다. 인터뷰와 해놓고 인데도 있지. 이거는 이제 접속사야. 이게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부사적 접속사다. 자, 그래서 뭐라는 점에서 사람 해놓고 사람 밑에 ing, 형용사, 현재 분사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prepares. 1년의 질문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인터뷰와 아주 다소 비슷하다. 자,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그렇고 인터뷰도 그렇고 미리 이렇게 그 1년의 질문들을 준비한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지. 근데 그러나 나오잖니. 그러나 나오면 무슨 얘기야? 실제로 많이 다른 점들이 있다. 이 얘기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인터뷰는 Eastern one-on-one, 1대1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대화는 has great flexibility, 엄청난 어떤 유연성을 가집니다. 자, 대화가 유연성을 가진다는 게 뭐야? 딱 정해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얘기들, 소재나 주제가 이제 얘기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이제 on the other hand 딱 나오지. 반면에 자, 인터뷰의 특성은 1대1이다. 그 다음, 대화가 아주 유연성이 많다는데 바로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설문조사는 주로 쓰여진다. In advance, 미리. 이게 설문조사의 특징이야. 미리 쓰여진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참가자들이 동의합니다. To answer, 1년의 질문에 답할 것을 참가자들은 동의하게 됩니다. 자, 만약 그들이 그들의 답변을 적는다면 그 설문조사는 그 설문지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지? 자, 그러면서 they may or may not complete the survey. 그들은 그들의 설문조사를 완료하거나 완료 안 할지도 모릅니다. 너의 존재 속에서. 그러니까 너가 있는 그 앞에서 설문지를 다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지. 하지만 인터뷰는 1대1로 행해지니까 무조건 그 자리에서 다 행해지는 게 아니겠니? 자, 그러면서 what you will get, 네가 얻게 될 것은 will be the briefest answer. 가장 간단한 그런 답변입니다. 너의 질문에 대한. 더 많지도 않고 더 적지도 않습니다. 설문지니까 뭐 1, 2, 3, 4 뭐 그 중에서 골라라고 이거니까 당연한 얘기겠지. 그래서 명백하게 you will learn to difficulty. 어떤 너는 어려움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중에 깨닫는다면 뭘 깨닫느냐? You should have asked. 네가 다른 질문을 물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려움에 만날 수도 있대. 그치?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나오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일은 얘가 답이다. 얘가 라이즈가 돼야 돼. 왜냐하면 얘가 주어고 동사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업은 놓여 있습니다. 뭐 하는데? 그 질문을 준비하는데. 자, 뭐 하기 위해서? So as to. 최고의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질문을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작업이 사용되어진다. 그러니까 놓여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글은 말 그대로 설문조사에 관한 글이었고 설문조사를 처음에 배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인터뷰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던져놓고 실제로 그러나 하면서 인터뷰의 특징은 뭐 1대1이다. 그리고 대화가 유연성을 가진다는 거였고 그러면 반대로 그 설문조사의 특징은 대표적인 특징은 이거지. 미리 쓰여진다는 거야. 미리. 그리고 너의 질문에 대한 아주 간단한 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그 작업이 그 질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행해지고 그게 또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어쨌든 포인트가 in advance 이 부분이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빈칸 이런 부분 이 세 군데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대비하고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연결사 문제는 꼭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